네,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소통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되게 오늘 되게 재밌었고,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그 행복한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이 미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회사예요? 아니 이 미팅 프로그램 아니야 이거? 아, 저 미팅 저 화상 미팅 우리 미팅할 때마다 하는 그 프로그램 아니야 이거? 화상 미팅 대학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진짜 대박. 와인을 추천해 준답니다. 와, 오, 와인 추천. 자 와인 자 올려주시면 무슨, 자 무슨 와인이죠? 살짝 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가 형들 정수리 냄새 얼마나 아 중독성 뭐, 있어요. 정수리 냄새를 맡아요? 중독성 있어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얘가 수학에. 아 목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 코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혹시 자전거도 부순 적 있나요? 그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물 아 기물 파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경찰에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저희 호사가 열심히 최근에 잘 쇼핑한 있습니다. 거 있어? 아 쇼핑이야 오늘 파자마 파자마 파자마.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 전 천사일 때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아.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아, 그래? 아.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 너 나에게 어딨어? 네? 나에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 아니 타락 천사예요? 아 타락 천사. 아. 또 야 떨어졌구나 거기. 우리 업계에도 그 타락 파워 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있어. 아. 남준아 결혼하자 저 그렇게 싫어. 좋아. 너의 믹스테이프 완성은 소중히 여긴다라는 분의 어떤 아 태영 씨 믹스테이프 태영 씨 믹스테이프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저 뭐 언젠가 나오겠죠? 그렇죠 또 소중히 여긴다 저는 소중히 여기곤 있는데 쉴 땐 쉬어야 되니까요 태영 씨 한 15곡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 거기 중에 한 12곡은 버렸어요 아 오케이 3곡이나 남아있군요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 자, 그러면 윤기 오빠 아버지 성대모사는 어떻게 하다가 유행됐냐고요? 아, 그래, 형님이 윤기 오빠 아버지 성대모사는 어떻게 하다가 유행하게 됐나요? 보통 이런 일들의 이제 원인은 전국이로 결정이 되고 그렇지. 뜬금없이 따라하잖아. 어디 순간 따라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문득 생각이다. 정신 한번 보여주세요. 생 좀 원합니다.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 전국이한테 뭐라고 부르시죠? 애기. 정동아, 순둥이, 순둥이라고 불러. 순둥이. 진, 한국 발라드 중 부르고 싶은 노래 있나요? 한국 발라드 중에 역시 에피판이라는 명곡이 있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뭐였죠? 이거 아닌가? 아, 사랑하고 싶어. 그거 아닌가? 어? 네. 아까 뭐 댓글에 에피파니 뭐 3주년 있다던데? 아, 에피파니가 아, 3주년이에요? 네. 아, 진짜? 아, 축하,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준씨 생일 언제죠? 9월 12일이요. 자전거 하나 선물해드려요? 근데 제 생일을 모르세요? 아는데 물어본 거죠. 12월 4일. 야, 이 참 맨날 생일 테스트 갑니다. 제 생일 언제예요? 알지, 10월 13일. 오~ 아, 다 아는데 아니, 자기 입으로 말하라고 물어본 거지. 주목하는 게 자전거를 선물해 준다고 했다고. 그래. 오, 남준아. 어때, 남준아? 그 한남동에, 한남동에 비싼 자전거 그 가게 있잖아. 그래, 그 나 산대 거기에. 그 말고 그 위쪽에 있어요. 아, 그 거기에 6교 자전거 앞에. 형님, 인증합니까? 선물하고 인증합니까? 오케이, 높은 가격순으로 정렬해서 받아야지. 거기 35,000원짜리 타이어 팔던데 일단 타이어부터 줄게. 아니 거기 S로 시작하는 거기 자전거 팔아요 매장. 오케이 형 소개해줘요 끝나면. 어, 오케이. 오케이 Jean's gonna be buy me a bike. 인증 고구려 인증 고구려. 인증 고구려. 자 올림픽 보셨어요 올림픽? 올림픽 맞아 올림픽. 2020. Yeah. 영경 캠.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파이팅. 네. 절 좀 부리세요 형. 좀. 네, 제가. 야 정구아. 네? 데칼코마니 언제 나오냐는데? 데칼코마니. When I see you, so in the face. 우마이! 대다공원이 제가 봤을 때 정식 버린 거 아니에요? 동구이 제가 버린 어? 것처럼 얘도 버렸어. 아, 분해됐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파일은 남아있어, 정구아? 아니요. 아니, 희한하게 프로젝트를 지우더라니까? 근데 이거 프로젝트 아니, 지우는 아니, 게 다시 만들면 돼요. 뭔가 약간 그때 들으면 지금 Happy 들으면 birthday. 좀 그래요. 네. 윤계 씨가 또 위스키 좋아하잖아요. 네, 위스키 좋아하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미성년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얘기 우리 자제해야 돼요. 네. 반성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성인 되면 네. 위스키 한번 마셔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기 형, 이제 네. 늦덕인 아미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방탄소년단의 상징적인 곡. 이게 이제 분기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2기, 방탄소년단 2기가 했던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그때부터 you. 이제 이기죠. 불타, 요, 네. 요 라인을 꼭 들어보시는 이기 친구들이 했거든요. 하양연아. 이기가 뭐 그쪽 학교. 학교. 이기가 이제 댄저로 마무리됐고, 네. 이기가 이제 그 불타운에 그 피타함까지 싹 가주시고, 네. 3기가 DNA. 네, 3기가 이제 미국을 갔던 이제 DNA. 네. 4기가 다이너마이트. 네. 네. 이제 5기까지 이제 거의 3기가 끝나고, 이제 4기가 다이너마이트. 네. 그렇죠. 아, 네. 다음 5기군요. 네. 넥스트. 와, 토니 몬타나 시즌2 언제? 와우. 토니 몬타나. 아, 저는 윤경이 저를 부려주시면 언제나 부림 다. 야,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비주를 다 날렸어요. 왜요? 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희가 왼손으로 마이크를 좀 많이 쥐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비컬색으로 바꿨어요. 아, 맞아요. 이번에 또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블링블링한 또 죄송합니다. 민트색 아니에요, 민트색? 연두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그렇게 고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그 마이크, 저희가 마이크를 이 색상을 고르다 보면은 굉장히 네. 이 많은 그것들이, 많은 색깔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보석들과. 네. 그래서 네. 그걸 보다가 굉장히 그냥 제 눈에 탁 띄길래 네. 이것도 연두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슈가 씨 의자가 굉장히 탐나요. 지금도 딱 속 색깔 의상 입고 계시네요. 이 색깔은 아닙니다. 딱 정국 씨 의자 색깔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김석 그린. 예. 정국 씨 혹시 저기 댓글에 있는데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거 있어요? 네, 에, 에? 뭐가요?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거 있어요? 매직샵 가이드요? 예, 예. 가이드? 없지 않을까요? 다들 몰라, 자기 거. 아, 그러니까. 썸트는 스페니쉬. 스페니쉬 아는 거, 우리 뭐죠? 그라시, 아, 이거 스페니쉬. 아니, 아니, 저, 이제, 아, 스페니쉬가 이제 망할 국가인가? 아니야. 스페니쉬? 그라시는. 아! 스파게티. 아우, 까먹었다. 카메라 액션. 어, 까먹었다. Say look back at it like. 제니토 레비. 디비니티 밤. 겜메파드시. 뭐 이런 건데. 네. Forever Young Momentum. Moment, Wembley is unforgettable. You're so professional. Also, the trap remix of Dioni Souls, I like to hear it all the time at Spotify. 아, 진짜. 웸블리 쩔었다고 보내주셨어요. Wembley is very cheerful. 많은 취미, 네. 제혁씨 요새 발 각질 제거에 취미가 생겼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저도 풋갈리에 좀 요즘 신경을 쓰고 있고 풋갈리? 네, 또 압렬풋! 저 풋크림이 요즘 또 잘 나오더라고요. 네. 풋! 그거 한번 네. 해주세요. 압렬풋 한번 해주세요. I'm your foot, you're my foot, I'm Jay. 풋! 풋! 형! 약간 코난 닮았어요. 아 그래요? 방금 표정. Pardon? 지고 힘들 때 내게 이래 남친이랑 이렇게 혹시 아 태영 씨 믹스테이프 태영 씨 믹스테이프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저 뭐 언젠가 나오겠죠? 그렇죠 또 소중히 여긴다 저는 소중히 여기곤 있는데 쉴 땐 쉬어야 되니까요 태영 씨 한 15곡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 거기 중에 한 12곡은 버렸어요 아 오케이 3곡이나 남아있군요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형, 팝핀, 팝핀 이것만 했잖아요. 형, 형 포기하고 팝핀, 팝핀, 팝핀. 그 레전드긴 해. 아니 그거. Please come to Latin America. 아, 라틴 아메리카 너무 가고 싶죠, 지금. 그렇죠. 아, 지금 너무 가고 싶죠. 브라질, 칠레, 뭐 멕시코. 아, 다 가고 싶어요, 진짜로. 존나 카와이 가고. 모두 귀엽고 아리가타 카자이마스 아나타모 카와이 아 그리고 우리 남준씨가 요즘 또 막 되게 꼼꼼해요 그쵸 네. 아 맞아요 요즘에는 예. 좀 그 별명과는 다르게 좀 웃으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더라고요 저 개과천선 했습니다 네 같은 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어디 전시입니까 야 전시입니까 지쳤을 때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의미로 먹는 음식이나 음료가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매실주입니다. 매실주 기가 막히죠. 아, 매실주 저도 어렸을 때 담가 먹었거든요. 맞아 맞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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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에다가 매실주를요? 매실주는 네, 어렸을 때요? 네. 술이죠 술. 술인데? 네. 아 매실주구나. 전 매실... 그냥 매실이요. 네. 아, 매실청. 매실청. 근데 매실주도 담가 먹어요? 매실주 맞아 먹어요. 전 안 먹어봤습니다. 자, do you know 오미자? 아 오미자 아, 오미자 기억하시죠? Do you know 오미자. King crab? 아 아주 지쳤을 때 킹크랩 먹으면 아주 그냥 Do you know, do you know beer? 나는 그냥 삼겹살 저 이제 삼겹살 남아비르 남아비르 삼겹살을 나한테 Do you know 아사이베리? 아사이베리 아사이볼 아사이베리 눈이 맑아져요 아 아사이 아사이베리라고 비타민 A 루테인 술 먹방 라이브 가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술 먹방 라이브 술 먹방 라이브 가자 오케이 술 가자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해피 버스데이 방 PD. 오, 방 PD. 오늘 카톡 드렸죠? 아, 오늘 PD님 생신이세요? 예. 예, 몰랐어요? 오늘 아울 보스 생신. 몰랐어요. 해피 버스데이 브로. 알긴 알았어요.
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30분의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밝게 웃는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으면, 부조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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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영상 통화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영상 통화하면서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행복해주세요. Okay, guys, thank you for being here. 아,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아미 여러분들과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옛날 시대지. 이게 한 분 한 분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뭔가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뭐 근황 토크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뭐 윤경이 말했던 대로 정말 너무 즐거워하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해지네요.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예. Yeah. 거기. 아, 네. 일단은 오늘 아미분들과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나눠서 너무 좋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